to the sky. 가수분이나 있을까요? 제가
저희가 이제 모두 다 같이 콜라보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아이유 선배님이나 선배님과 좋은 음악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. 또 다른 분들은?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팀으로도 이렇게 같이 콜라보하고 싶은 아티스트는 카밀라 카벨로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.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너무 좋아해요. 해봤어요. 좋겠습니다. 또 기대하겠습니다. 하는 기대를 갖고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지금까지의 타이틀곡들이 거의 걸크, 러쉬 이런 이미지가 되게 많았는데 만약에 다음 컴백이나 나중에 하고 싶은 이미지, 컨셉 아니면 장르 이런 게 있을까요? 저희는 아무래도 지금의 컨셉을 정말 모두가 굉장히 사랑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보다 더 약간 강렬해지는 그런 컨셉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요. 지금보다 더? 네. 에버글로우가 과연 어디까지 강렬해질까? 이런 느낌. 네. 기대해볼만 한 다 걸크. 네,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물어볼 텐데요. 지금까지 미국 투어를 하면서 또 첫 번째 미국 투어잖아요. 네.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저희가 첫 공연을 달라스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올라가기도 전에 팬분들께서 떼창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. 맞아요. 저희가 처음 콘서트를 하니까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너무 진짜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팬분들이 이제 콘서트를 즐겨주실 때 막 의자 위에 올라와서 춤 같이 저희 춤 춰주시는 팬분들도 계시고 다들 엄청 활동적이라고 해야 되나? 그렇게 해서 해주셔서 저희가 덩달아 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 된 것 같아요. 이번 뉴욕에서도 되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어요. 너무 기대합니다. 지금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.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이 네 가지밖에 못 물어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질문 답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만나뵈어서 너무너무 기뻤고요.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구독자분들을 위해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. 저희 앞으로 더욱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에버글로 앞으로 더 좋은 모습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잊지 말고 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금까지 리쌀이었고요. 그리고 에버글로우였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